넌 얼마나 돼? 몰라. 이 통장이야, 이 통장. 아, 진짜 내가 이 돈 모으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.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면 안 돼? 뭐야?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아? 오빠는 아줌마하고 기현이한테 생활비라도 보냈지. 나는 혼자 썼잖아. 엄마한테 받은 것도 좀 있고. 다 주게? 준다고 했으면 다 줘야지. 그럼 반만 주냐? 반만 줄까? 다 줄 거면서 하여간 심술은 진짜. 그래, 다 줘라. 다. 다 시집 가려고 악착같이 모은 건데 이제 시집 갈 일도 없고. 근데 윤석현. 어? 나 간 필요하면 재경이 대신에 네가 간 줘야 된다. 혈액형 같잖아 우리. 그래, 뭐 간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건 다 줄게. 윤석현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가 싫다. 윤석현, 내 방으로 좀 와봐. 왜? 네 후배 데리고 가. 얘는 이거 몽유병도 아니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? 나연아, 나연아. 깨워, 나 안 일어나. 지금 뭐 하는 거야? 데리고 가라며. 나연아, 집에 가서 자죠. 아직 그 꼴을 편하게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.